아멘. 어깨를 좀 펴시기 바랍니다. 예, 어깨를 좀 펴시고 마음을 푸시고 또 우리가 이제 네, 이제 오늘 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안 나왔는데 초신자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 나왔는데 우리가 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힘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이제 뭐 다음 주 이제 뭐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에, 우리가 그 힘을 내서 용기를 내자 해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자, 오늘 제목은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자라는 제목이에요. 개와 돼지. 요즘 패러디하는 유행어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사실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 대통령 또한 이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휘둘리는 거예요. 사단의 궤계에 속아서 그냥 뭐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그 영혼으로 보면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데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종인데 이 가장 현명한 종은 어떤 종이에요? 가장 현명한 내가 이게 우리가 회사를 하다 보면 직원을 쓰잖아요. 직원을 쓰고 이렇게 쓰면은 가장 이 그 직원 중에 그 예쁜 직원은 뭐냐면 그 주인의 의도를 알고 네. 그 뜻을 아는 거. 주인의 의도를 안다고 하면은요 어때요? 이게 주인이 뭐를 할 건가 그 의도를 아니까 미리 준비한다. 예. 아, 네. 네. 그런데 의도와 뜻을 모르면 미리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 차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큰 차이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신계명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오늘 이제 딱 이렇게 그런 그 하나님의 그런 의미를 주시는데 내가 지금 누구에게 무엇을 충성하는가? 즉, 나의 삶의 주체가 무엇인가? 내 생활, 이 목표가 무엇인가? 이거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내 삶의 주체를, 그러니까 주인이, 나의 주인이 누군가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예,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행하는 거죠. 예, 오늘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은 다섯 번째 시간인가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지금 하시는 건가? 이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개와 돼지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모르는 하나님을 믿는
자,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을 이 기재해 놓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먹고 사는,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위해 목숨보다, 먹을 것이 목숨보다 중하냐? 의복이 너희 몸보다 중하냐? 그리고 기능적인 말씀은 이 먹을 것을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천국께서 다 아시느니라. 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염려는 그날도 그날 하루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읽고 구분을 위해서 몇 장 몇 절을 구분하는 것이지 원래 양피지로 쭉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성경은 원래 그냥 계속 써 있는 것인데, 그래서 앞에 무슨 말씀을 하느냐, 또 뒤에 무슨 말씀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왜 염려하고 살아야 돼요? 과연 우리는 편안한 길은 없는가? 아멘. 돈을 많이 벌으면 편안해요? 예. 네. 엊그저께 청문회를 보니까 돈 많은 총수들 9명인가 나와가지고 엄청 고역을 당하더라고. 문제는 우리가 언제부터 염려하며 살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창세기 예덴 동산으로부터 올라가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이후부터 이 세상에 쫓겨납니다. 쫓겨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때부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 염려 근심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산을 거닐면서 내가 먹고 싶은데 먹고, 뭐 그 이사야서에서 오늘 그 올려 하려고 했던 이사야서에서 그런 이제 천국의 모습을 지난주에도 배웠죠. 정말 그 속이 사자가 풀을 뜯고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거기서는 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육신의 질병 문제, 이런 문제가 아무 고통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한 그러한 죄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쫓겨났어. 쫓겨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우리는 이러한 염려, 근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에 무엇을 비유합니까? 돌아온 탕자 얘기가 있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재산을 먼저 달라고 해서 주었더니 그놈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술 먹고, 예? 여자 만나고, 예? 맛있는 거 사 먹고 다 날려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이 주염나무 열매, 또 그다음에 그 돼지우리통 그, 예, 그 하인 역할하면서 먹을 게 없어갖고 꾸정물을 갖다 이 먹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차라리 집에 돌아가면 가서 집에 가서 하인 역할에 네가 보다 낫겠다. 그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를 떠난 삶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주인 하나님, 주인이 하나님이므로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방황하게 되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우리 존재 가치가 하나님을 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도 하십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는 살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를 하죠. 그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도 되고 하나님도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음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우리는 알려줍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개별적인 아니면 집단적인 상태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단이 아담과 하와의 어떤 이 우리의 인간의 그 모형을 통해서 우리의 죄짐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한 집단적으로 죄를 지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내 개인의 주장, 내 고집, 내 자아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단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각 지체로 표현을 합니다. 즉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지체라.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이 팔과 다리와 눈이 자기 마음대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팔과 다리,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면 어떻게 해요? 걸어가, 너 앞으로 가라 그러는데 뒤로 가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는가? 이것은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교만, 내 주장이었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구원과의 관계된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머리 대신 하나님의 머리를 쓰시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그냥 붙어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 머리를 쓰려고 그래요? 좋은 머리가 아닌데. 그죠? 자꾸 우리는 좋은 머리가 아니고 우리 머리를 막 써서 막 우리 내 생각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공급해준다는데 무슨 걱정중심을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고자 하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탓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안 해주니까 내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의 기준에 따라 쟁취해야 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공급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보다 내 자신의 해결 구자하니 매일 염려와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고통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세상에는 거짓과 술수와 배반과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사기, 이런 것들이 그 사단의 계계의 올무에 우리는 걸리게 됩니다. 그 염려란 내가 계획했던 일, 요구하는 일이 채워지지 않을 때 오는 거예요. 내가 뭐를 계획을 하고 뭐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욕구를,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데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에 물들어 고통의 삶에서 헤매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을 위해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사도들을 가르쳐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 하는 것이 우리의 성경입니다. 사도들을 통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뜻을 전달해 그런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에요. 또 죄지은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코자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말씀으로 또 세상에서 찾는 행복이 조건이 아닌 진정한 가치 또 행복,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한 염려, 근심이 없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즉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염려가 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의를 보라. 그래야 하면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모든 염려 근심을 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근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누구에게 이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육신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다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상처, 근심, 육신이 무거운 짐은 근데 예수님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으려면 믿을만한 사람이시야 맡기죠. 그죠? 그렇잖아요. 세상 누구 믿을만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고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세상의 가치로 돈이나 명예 권세로 살려 하지 말라.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그런 것으로 사는 백성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안에 완전히 거하게 되면 모든 근심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가 걱정, 근심 오는 거, 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거하면 아무런 걱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예요. 이것이 믿음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사도 바울이 때로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또 나는 자족함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때로는 죽음을 당한 돌도 맞은 죽을 고비도 넘겼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그 감옥에 갇힌 그런 역경 속에서 나는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 것을 보고 편지를 그렇게 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 나는 걱정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는다. 나는 외롭지도 않고 쓸쓸하지도 않다. 염려하지 말라. 이 사도 바울 어떻게 이렇게 편안할 수 있는가? 그는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편안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심해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 그의 가운데 세상의 것은 모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중심을 주고 산다면요. 근심 끊어질 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모든 걸 다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면은 이 마음이 평강이 딱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원리예요.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내 앞길을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 갖고 나가면 겁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소불위 하나님이고, 전능자라고 믿고, 예.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가졌는데, 뭘 내 생각으로 내 걱정을 하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의 권위, 자기의 무슨 학식, 모든 것을, 자기 기득권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었더니 그게 능력이고 그게 권세고 그게 힘이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교훈을 주는데 하나님 법 없이도 살게 해보고 율법을 주어 조건을 지시도 해봅니다. 그 결과를 성경에서 알려줘요.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내려보내가지고 하나님 법칙 너희들 한번 살아봐라고 살았어요. 그런데 산 결과가 어때요? 인간들이 자기 자신만 살자고요. 가인서부터 자기 동생을 쳐죽이지 않는가 하면 이 쭉 내려오면서 점점 죄가 점점 더 커져요. 뭐 3대, 4대 막 내려가니까 막 난리가 아니에요. 이 가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힘센 자들이 돈이고 재물이고 이 어여쁜 여자가 있으면 다 질 거야. 힘 있는 사람은 다 질 거야.
이렇게 살아가지고 제가 너무 관용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를 심판했어요? 홍수를 심판한 거예요. 홍수를 이 세상을 한번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래서 다 이 무지개 언약을 주면서 이 약속을 했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죠. 두 번째 결과는 뭡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가지고 이 그렇게 고통받는 자들을 인도해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와 끌고 왔는데 그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서 다 죽었어요. 딱 두 명만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 네, 믿음으로 이 천국은 들어간다는 걸 알려주고 세 번째 결과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그들이 가서 율법을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법을 주고 너희들이 이걸 잘 지키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역시 못 지켰어요. 인간의 의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의로는 갈 수 없는 나라,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처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의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또 예수님 지혜와 지식 자체가 그 나라 그 의예요. 세상 것을 가지려면 필연적으로 남을 억눌러야 돼요. 그죠? 즉 남을 비판하고 끌어내려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높은 위치에 그래야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의 답은 뭐냐면 남을 나보다 이 높게 보는 것이 비판의 답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냐고 물어봐. 누가 천국에선 큰 자입니까? 물어봅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하죠?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 끝이 될 것이요. 내가 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첫째가 될 것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세례요한을 사람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에서는 제일 작은 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세상에서는 제일 큰 자라고 천국에서는 제일 작은 자라? 천국에서 제일 큰 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천국에서 제일 큰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제일 큰 자예요. 뭐 누가 잘생기고 돈이 있고 권이 있고 이 사역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뭐 여기 뭐 큰 대형 교회를 해서 수십만 명을 이 거느리는 목사가 아니고 교회 한 모퉁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소유한 자. 아멘. 그가 제일 큰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는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 아니면 저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매달리는 자. 이 자가 큰 자라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내 잘난 것을 집중하려면 상대방의 못난 점을 비판해야 돼요. 이 정치가 그렇잖아요. 내가 막 컸려면 내가 부각시키려면 상대방이 잘못하는 걸 막 비판해야 돼. 그래야 자기가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반대예요.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고 나는 부족합니다. 겸손하게
사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본인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어요.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걸 가르칩니다. 세상의 비판은 인간의 우월감과 또한 열등감의 동시적인 표현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내가 우월하다. 그 다음에 본인이 열등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위배되는 것, 거짓 선지자, 사단이 그에게 하나님의 대신인 것들은 몰아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건 과감하게 몰아내라는 거예요. 즉, 내 영광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취하는 목적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비판은 목적이 뭡니까? 내 나를 드러내려고. 율법이 판단의 근거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인데 대부분 자기 잘난 것을 나타내는 비판이 우리는 대부분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일에 다 이런 죄인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누구 하나 예의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도 이것을 알고 교육하고 훈련을 합니다. 나름대로 좋은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공동체도 배우고 이런 걸 합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조금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 죄를 한번 봅시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남편이 있는 남의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취했어요. 그뿐입니까? 그것이 드러날까봐 그 남편을 어떻게 해요? 전장터에 죽음의 자리에 보내서 죽게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죄, 간음죄 뭐 다 저지르는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비유로 말을 하는데 아홉 마리 가진 주인이 양을 가진 주인이 있는데 그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자기 양이 아까워가지고 한 마리 가지 양을 가진 자의 그 양을 뺏어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때 다윗이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 그 아주 뭐 세상 말로 그걸 쳐 죽여야 된다. 죽여버리라. 그냥 두지 말라. 그리고 그 배상을 네 배로 배상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그게 당신이야. 이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인간 본연의 죄성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렇잖아요. 자,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을 성경에서 이제 보여줍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또 어떻게 해야 그 죄를 면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의 문제, 율법은 다윗도 죽었어야 돼요. 당연히 죽어야죠. 이 돌팔레에서 이게 죽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보는 복음 문제를 본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는 내용은 거의 다 율법적인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문제, 윤리 문제, 어떤 선한 행실 가운데 우리를 판단하게 돼요.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그 선한 것을 악한 데 사용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율법 안에 다 갇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갇혀 있어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인데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라는 첫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즉 나는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기가 죽음으로써 살려내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의인은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가 없는데 남을 비판하는 것은 죄의 결과에서 온다. 오늘 7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게 뭐예요? 외식, 요즘 외식 많이 하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는 거, 그게 외식인가요? 외식이란 율법 아래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는 선한 자로 포장이 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장로나 권사나 이 뭐 누가 가서 술 먹는 자리에 가서 앉아서 그들과 술을 먹는다면 문제가 있지만 술집에 가서 앉아있다는 것을 본다면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왜 더러운 자들과 어울리느냐? 예수님이 그들과 섞여 그들과 같이 술 먹고 노름하고 무슨 사기치고 도둑질을 하고 거기 어울립니까? 그들의 형편과 어려움을 들어주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해결하려 그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 참 얼마나 힘드냐? 이런 위로와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들과 예수님은 어울립니다. 그 외식하는 자들은 다른 눈의 티끌은 잘 찾아내는데 정작 자기들은 보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죠. 또 보지 못할 거라 감지도 못해요. 이것이 죄인이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실수를 저지른 몇 가지 죄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죄 속에 감춰진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비춰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자기 사랑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부터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시리에 빠져있고 실패해서 남의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아주지 않고 죄인이라고 지구하고 상처가 너무나 심합니다. 그 자기 사랑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자살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자신을 돌보는 이 들보는 무엇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나라 그 의를 구할 때 볼 수 있어요. 그때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을 잘 알면은 내 들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사랑에 이제 자기 사랑으로 가는 비결이에요. 내가 죄악에 빠졌구나, 올무에 걸렸구나, 사단의 계기에 내가 속고 있구나. 먼저 내가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그것을 잘 알게 되면 아, 내 영혼이 이런 사단의 계기에서 어떻게 해요? 꺼내달라. 건져내달라. 예수님한테 매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야. 내 영혼이 살아나면 기뻐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멀리가 이거예요.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을 한번 봅시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거짓 탐욕 우상숭배 살인 도둑질 간과하지 않았어요. 예배, 제의식, 헌금, 봉사, 구제, 성김 모든 것을 다 잘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했을까요? 그들은 세대 창녀와 비교하여 우월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건하다. 자신들의 선한 행동을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죄인들은 경멸, 조롱했다는 거죠. 또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자들이다. 세상에 착한 행실과 선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희들 더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장 2절에 너희가 하는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헤아림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천국 가는데 세상에 살인, 도둑질, 간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다이 못 갔어야죠. 아니, 십자,
우편강도, 좌편강도 있어요. 그 강도, 뭐 한 일이 뭐 있어요? 그것도 못 갔어야죠. 강도 지시나 있어요. 그럼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살인죄 뭔 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런 사람 하나도 못 가야죠.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천국은 이 기준이 있어요. 제일 먼저 선양되는 것이 있는데, 자기 영혼의 궁율, 자비와 사랑인데, 다시 말하면 죄인된 자기를 알고 그 죄의 씻기 위해 내 영혼의 생명을 하나님께 나를 사랑해달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 들보를 보게 해달라, 내 그 들보를 드러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복음은 풍성한 것입니다. 자유로운 것이에요. 알고 보면 정말 어렵지 않고 쉬워요.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 들보를 드러낼 수 없어요. 창세기 3장원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것이 우리의 들보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고 아는 거. 예, 그래서 너희 눈이 밝아졌다는 거요. 눈이, 이것이 이제 우리의 들보인데, 선악의 기준을 우리가 판단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들보가 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삶의 기준을 우리가 설정하고 계획하게 돼요, 이제. 이것을 먹고서, 선악과를 먹고서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고 살았는데, 선악과를 먹고서 이 하나님을 떨어져 나오니까 뭐예요? 우리가 삶의 기준을 다 만들고 설정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인정치 않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 판단하는 것, 그리고 남을 평가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는 거예요. 너희 고통의 맛이 어떤가? 하나님이 이걸 알 길을 나오는 거예요.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눈이 밝아졌다. 사실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먹고 다녔는데, 이렇게 벗고 있네? 이런 수치를 먼저 보게 됐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눈이 밝은 자는 소경이라고 말해도 돼요. 세상 눈이 밝은 자. 다 소경이라고. 세상 것에 눈이 밝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목의 정욕을 가져온다. 즉, 세상 욕심을 유발하는 소경인이라는 것이다. 소경의 눈이다.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이 선하고, 악한 것이,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이 악인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비판하고 들보를 들추어내며 외식하는 자들을 일컬어봐요. 개와 돼지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개와 돼지 되지만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대로 개와 돼지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리고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자, 거룩한 것이 뭐예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진주는 뭐예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겠는데, 진주는 성령입니다. 왜 그럴까요? 뒤 문장을 보면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요,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런 이 뒤에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거 구하라니까 문제, 하나님을 믿고 막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준다고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엉터리로 구합니다. 그럼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게. 그리고 비판하고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개돼지들에게는 주지 말고 너희들은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고 하는 자가 있고 주지 말라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써있어요. 아, 네. 네. 우리가 구하는 건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네. 세상 거
것을 뭐 내 집을 아파트를 좋은 걸 달라? 뭘 달라 구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걸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기 늦도복권 타서 자가지고 1등 될 거 그런 걸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을 구하라. 왜 성령을 구하라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에게 주지 말라 하시고 간구하고 찾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손들고 나오는 자에게 찾고 부르짖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은혜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왜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까? 성령님이 도움 없이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사단이 들이켜서 이길 힘이 없다고요. 왜? 성령님이 안 계시면 늘 비판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나타내고 이 세상에 살려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러면서 가능케 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 인간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너희들 하는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에 오는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너희들이 구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갖고 너희들이 구해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비결을 배워라. 그것이 너희들 참 안식이요. 너희들 참 근심하지 않는 길이요. 비판하지 않는 길이요.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얘기 합니까? 1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리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율법에 철저했던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의를 따르던 것은 그들이 삶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다른 의로 구하라는 얘기인데, 야, 세상에 이런 모든 이 행실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지키고자 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자, 빚과 소금, 거짓된 거,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비판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이 율법 아래에 있었던 것이다. 선지자 강령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완성하러 오신 것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남을 대접하는 것 이런 것들은 율법과 선지자인데 율법 아래에서는 이런 일을 다 해야 했고 선지자 강령 또한 그런 것을 너희들한테 다 요구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걸 지켰느냐? 지킬 수 없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우리한테 지키라고 그것을 지켜야 천국 가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이 이런 모든 법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법들을 주었는데 행패운 결과가 어떻다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 그런 모든 걸 우리 대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안 완전히 하러 오셨다. 너희가 못하는 것을 내가 다 이루리라. 이것은 너희에게 전가시키러 오셨다는 것을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믿음이. 우리가 나라는 모든 행치로 다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찾을 것은 무엇을 찾아?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성령님이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너희가 가는 길을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으로 오셨다. 이젠 은혜의 시대예요. 구약에서 우리들의 노력으로 구약에서 얘기하는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 행하려 했던 모든 것을 마치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아니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어떻게 몰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원수로 사랑하라. 오리를 가자라면 신비를 가라.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날마다 지켜나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거운 행함을 가르치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이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뭐를 해가지고 우리가 막 이 구원의 길을 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무거운 이렇게 행하지 못한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의 걱정, 근심, 염려 모든 것도 그 다음에 너의 마음의 상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성령으로 하나가고 내가 갈 길을 인도해서 그런 모든 것들에서
진리 아래 자유함을 주겠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얘기도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이렇게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고자 하냐면 세상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무익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가르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믿고 의지해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이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세상 이야기 하려면요, 저게 지금 뭐 가면은 많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정말 저는 이 안타까운 심정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지신 것을 믿는 것.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우리가 하려고,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님을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고 찾고 두드리고 찾아라. 누구를 찾으라고요? 성령님만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서 육신의 법을 소멸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신다 하셨을까? 이런 우리 육신을 안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삶의 고통 문제는 롤러스케이트와 같습니다. 금방 문제가 해결됐다 생각했는데 지나지만 또 다른 언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는 다 없어요. 오직 예수부터 믿는 하나만 요구를 합니다. 순종에 따르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명령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을 아신다면 세상에서 평생 수고에 넣지 못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네. 예, 기도합니다.